맞습니다. 버킷입니다. 아, 요즘 나날이 우리 저기 포밀리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기분도 업되고 채널도 성장해가는 느낌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뽀픽! 뽀픽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시국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생활 패턴이 또 한 번 휘몰아치게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6월 달부터 컵 보증 금지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일단 내가 커피숍 주인입니다. 가맹에서 한 2,000장씩을 요만한 스티커를 받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 무슨 뭐 보증 스티커 이런 거래요. 이거를 받아서 300원씩 주고 사옵니다. 고객한테 한 잔 팔 때마다 붙여가지고 줘요. 300원에 가져가시고 그걸 다시 받으면 요 300원짜리 붙어있는 요 스티커를 다시 수거해서 나라가 지정해주는 업체한테다가 요거를 이제 요거 분리수거 하세요 라고 돌려주면 다시 그 300원을 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텀블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갖고 다니기 시작을 할 것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18-19년도에서 20년 넘어가는 요 시점에 한 해에 텀블러 시장의 매출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매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3년도를 넘어가서 그 이후부터는 얼마를 예상하느냐. 조사 자료에 의하면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 한 12조? 전 세계 시장이 이제 그 정도입니다. 지금도 벌써 80억에서 90억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연간. 고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텀블러의 상식화가 이제 되고 있다. 작년, 재작년 한 3, 4년 동안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좀 읊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아는 거. 텀블러보다는 보온병으로 유명한 스탠리. 보온하면 한 이틀 갑니다. 내일 모레도 그냥 뜨끈뜨끈하게 들어가 있고. 투박하고 비싸. 2020년, 19년도부터 엄청 인기가 있었죠. 그 전부터 물론 유명한 제품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3년 전에 이게 유명합니다. 바로 이 제품 콕시클이죠. 파스텔톤의 이런 러버 코팅이랑 고무 코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전에 이게 유행을 하면서 온 브랜드들이 이 콕시클 디자인을 가지고서 콜라보를 합니다. 여러 스포츠 업체랑도 작업을 많이 했죠. 저는 콕시클은 모르고 다른 브랜드로 붙여져 그렇지. 있는 거 더 많이 봤어요. 이게 미국에서 20대들 쓰는 거다. 힙한 30대까지. 그 위로는 안 씁니다. 실용성을 따지는 40대들은 그걸 안 썼어요. 그럼 뭘 썼느냐? 하이드로 플라스크라고 하는 이것도 막 말도 안 되게 팔렸습니다. 얘는 나는 왜 그렇게 비싼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다고 예뻐?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또 모우씨가 맞을 거예요. 그거 조금 제품 유니크한데 이것도 사실 보온력에서 약간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소부. 캐나다 브랜드의 아소부. 아소부도 디자인이 이게 이제 시그니처였던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이 시그니처였고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아소부에 이렇게 막 스키니한 것도 나오고. 근데 아소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보온력에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얘는 중간에 구리 코팅을 넣었어. 그래서 보온이 정말 예쁜데 끝내준다. 솔직히 예쁘다가 딱 멈췄어. 힙하지가 않아. 얘는 좀 힙하잖아. 패턴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이거는 어디 거냐? 써머스.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비싸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가 최근 3, 4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부 다 보온은 잘 되고 얼추 비슷하게 보냉도 잘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그 텀블러를 디자인을 더 많이 보고 브랜드를 많이 보기 시작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의 그런 힙한 텀블러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아주 극명한 제품이 있더라고. 그게 바로 이 룬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그러니까 소품도 아니고 오브제 디자인 같은 거. 오브제 디자인, 그렇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볼링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잘 안 넘어지는 걸 만들자. 그래서 딱 봐도 누가 봐도 안전성이 있죠. 그냥 툭툭 물론 세게 치면 다 넘어가지만 이건 툭 봐도 얘기를 하는데 안전성이 있게 만들어졌다. 디자인이 나온 스토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힙해. 요런 패턴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목을 확 끌면서 전 세계 유럽, 미주 할 것 없이 럭셔리 그런 뭐 편집샵, 백화점 할 것 없이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넣어주라. 여기도 넣고 여기 넣고 요쯤에 프랑스 넣어주고. 자, 아 한국을 안 넣었구나. 한국도 매장이 있습니다. 백화점부터 그 힙하다는 그 뭐 이런 데 다 넣어요. 예를 들면 현대 여의도, 판교 이런 데 가서 최고 핵 인싸들이 가서 오 하면서 사진 찍고 둘러보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 요게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룬드 런던이에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British Design by 다니엘 론드 세비지라고 적. 그쵸? 요게 지금 뭐 요 디자인 자체가 상을 받았죠. 2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상도 받고 그냥 봐도 굉장히 예쁘고. 잘 보세요. 색상의 조합 있죠, 이거.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이런 거 봐봐. 아씨, 너무 힙하지 않습니까? 난 이거 너무 좋더라고. 난 이거 무조건 가져가. 아니 이것도 이렇게 그림 이렇게 예쁘게 넣어놨잖아요. 여기 젖소도 있고. 이거 돼지도 엄청 귀여워요. 여기 봐봐봐. 뒤에 꼬리도 있어. 보입니까? 뒤에 꼬리까지 있다고. 너무 귀엽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하나하나 사실 디테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대가리를요 바꿔 끼워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달라지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헤드를 따로 팔아요. 이거 옵션 괜찮지 않아? 내가 막 섞을 수 있는 거야. 막말로 얘를 꺼내가지고 이 목을 따. 그냥 여기다가 끼우는 거지. 예쁘잖아 봐. 그냥 어린이가 되었다. 약간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꼭 비싼 브랜드 네임이 돼 있지 않더라도 아 저건 비쌀 것이다 싶은 디자인인 거죠. 네.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열어볼 건데 요렇게 여는 애들, 요렇게 여는 애들, 이렇게 여는 애들 대비 얘가 이렇게 열었을 때 그립감이 이게 훨씬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주댕이가 있죠? 원래는 여기에 껴 있었어요. 해외 건 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만약에 그러면 이거 바닥에 놔두면 바닥에 이게 닿네? 아 유난이죠. 근데 이거 런던 본사에서 오! 일리 있어! 이러면서 바꾼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 진짜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하나 건드리면 우리나라 진짜 요즘에 룬도 안 들고 다니면 인싸도 아닌가 봐. 요렇게 나온다고. 해외 건 요렇게 나온다고. 우리 거는 요렇다. 혹시 그런 진공에 조금 그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미안한데 이거 하나 가격이 5-6만 원 정도. 그렇게 비쌉니다. 이거 백화점 가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한번 들었다가 슥 이렇게 나요. 6만 원은 좀 비싼 거지. 근데 옆에 가가지고 콕시클이 있길래 제가 슥 짚어봤어요. 이거는 또 얼마야? 49,000 원이야. 만 원 차이네? 그럼 이거 살까? 이렇게 또 되더라고 사람이. 간사하게. 아 경차 보러 갔다가 BMW 사고. 그렇지 그렇지. 나는 분명히 아반떼 사러 갔는데 벤츠를 사고 오는. E클래스 사고 오는. 사실 론드런던이라고 하는 이게 디자인 빼고 뭐 없지 않아? 라고 하기에는 이런 그 재미적인 요소와 철학이 담겨있는 이게 쉐입이죠.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볼링핀의 그런 디자인을 담고 있고 그리고 컬러의 이런 레이어드의 조합들이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시면 몇 개 소개해드릴 게 또 있어요. 액세서리가 상당히 많은데 요게 세척솔 실리콘으로 통 세척솔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빨대가 스테인리스 빨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빼면 되는데 이쪽에 잘 보시면 안쪽에 뭐가 하나 걸리죠? 빨대 세척솔 이렇게 같이 있어요. 빨대도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오브제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만들어진 거거든. 이렇게 이 조명입니다. 예쁘죠? 얘죠? 얘. 이런 식으로 또 있고 그리고 요런 쉐입 말고도 한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사실 이 쉐입이 제일 좋아요. 사진 봤을 때는 유치한인데 막상 샵에 가서 보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왜? 비싸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개를 사놓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제품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냥 걸쳐만 놔도 뭐가 된다? 집에 인테리어 소품이 된다. 이것도 되게 괜찮은 거지. 그렇게 해서 있을 때 뭐 이게 또 시리즈로 계속 바뀌나 봐요. 단종되고 많이 이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모으시는 컬렉터들이 또 있더라고. 언젠간 리셀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룬드런던 디자인 제품들은 정말 세상 힙한 상태다. 제가 단언컨대 이거 들고 누가 됐건 간에 나이가 몇이건 간에 50대건 60대건 40대건 30대건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커피숍 가서 내놓잖아요. 어디 거예요라고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 열에 두세 명은 물어본다. 어머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룬드런던 영국제. 뭐가 됐건 저희가 좀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룬드런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쪽과도 연이 될 수 있도록 댓글들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